뭐 하십니까? 그 오늘은 이사도 왔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지금 길이를 재고 있죠. 좀 불안한데요? 불안한 거 만들기. 제가 어제 쿠팡으로 여러 가지 좀 바리바리 시켰죠? 그리고 이제 국수를 해먹을 건데 내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그걸 봤어. 일본에 그 나가시 소멘이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 통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물로 국수를 위해서 이렇게 슉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그거를 젓가락으로 슉 떠먹는. 그걸 해보겠다 집에서? 한 시간 뒤 바닥 상황이 그려지네요. 물 난리 나지 않을까? 그건 생각 안 했구나. 맛있게 먹으면 문제가 될게 없다. 김한내한테 세게 맞으면 문제가 좀 되죠. 원래 대나무로 하는 게 국룰인 것 같긴 한데 한 통에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지만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게뭐 있을까 고민한 끝에 PVC 있죠? 이걸로 한 사람들도 있대? 아니, 상식적으로 있겠냐고. 근데 이게 될까 이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질겨? 그니까. 너무 질겨! 걱정 말라는 말과 달리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네요. 아무튼 고생 끝에 겨우 하나 펴긴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반을 자르면은 30에 6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만 겉에 찍어봐. 아빠 실패할 것 같아. 신용을 잃은 가장의 모습. 근데 우리 일본 가서 워터슬라이드 국수 먹으면 안 돼? 그건 또 나중에 비교해보면 좋은 추억이 되겠죠. 근데 나도 유튜브로 보긴 봤거든. 그치? 그거 해먹으면 얼마나 재밌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까. 나확 느껴지는 게 역시 유튜브는 그냥 보는 걸로만 만족해야 된다. 한 번만 맡겨봐. 세상에서 제일 맡기면 안될 놈과 한 번만 믿어준다. 이걸 또 속아버린 여자의 슬픈 이야기. 일단 틀을 깨끗하게 씻어주러 왔습니다. 보글링 보글링. 저 김씨 도움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정 때문에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틀 세척은 대강 마무리 지었는데 아직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지지대는 어떻게 할 거야? 지지대? 제가 또 생각이 있죠. 진짜? 지지대를 방금 생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아? 와, 아 근데 나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방법 여기를 그냥 1차 지지대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되지 않을까? 똑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탄하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금리 갑자기 쏙 라이드 되면은 그거 잡아서 먹을 수 있어? 안돼. 아, 잡아야 되는구나. 잡아서 먹어야 돼. 젓가락 세계 챔피언 정도 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일단 지지대는 추후에 생각해보고 우선은 틀들을 연결해줍시다. 길이 한번 볼까? 길이감은 상당히 좋아. 그대로 호스에 한번 연결해봤는데 좀 오빠다. 이 느낌이 아닌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여기가 더 높지 않아? 됐어. 야, 이거 진짜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이거 잘못해가지고 여기 물 보이면 그냥 여기서 그냥 넘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지. 네, 그렇게 안 되게 열심히 만들어보죠. 오, 괜찮네. 걱정과는 다르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니 자, 한번 틀어봅니다. 물을 한번 틀어봅시다. 간다. 그럼 그렇지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까진 평탄대로인데 중간에 물이 고여 안 내려가나 봅니다. 물을 한 번만 팍 세게 틀면 나오지 않을까? 쫄지 말고 가장 세차게 물을 틀어봅시다. 홍수 났다. 네, 안 되네요. 아, 이 고비를 넘기질 못하는데 여기서? 그 뒤 혹시 몰라 선풍기 포지션을 좀 바꿔줘 보니 온다. 오오 굿. 야, 완전 간다. 이 정도면 나름 스무스하네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소면 삶으러 가보죠. 네, 소면 물이 끓는 동안 소면 소스를 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물 4와 소스 2를 배합해 황금 비율을 만들어주고 손가락 섞고 있어. 젓가락 써. 손맛을 듬뿍 담아 저어주면 오와 대박.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방금 닦는 데 왜 기름이 떠다니냐? 너 저 손이잖아. 그런가? 아무튼 소면도 다 끓였으니 슬슬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해봅시다. 상류에서 김한애가 면을 내려주고 자, 오면 잡는 거야. 응. 샤! 그걸 밑에서 잡아 아까 만든 손맛 소스에 푹 찍어 먹어주면 우와 맛있... 와, 이거 농담 안 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김한내도 한 입. 진짜 맛있지? 그치? 진짜 맛있지? 그대로 다음 면 받아서 먹어보죠. 야호. 자, 아빠 한 입. 다음 면 주세요! 자, 다음 면 꽉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빨라? 그렇게 평화롭게 국수를 즐기고 있는데 뒤에서 나선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 마이 갓!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네요. 아니, 이렇게 된 거 먹는 거에 감행한다. 자, 다음 면 주세요. 한다고? 이건 안 돼. 확실히 무시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얼른 치워줍시다.
잠시 후. 자, 오늘 이렇게 난리나는 소면 먹어봤고요. 일단 맛은 진짜 맛있어. 그니까 맛 진짜 맛있다. 잘 쓸맛다 이것도. 맛은 있는데 이제 그냥 먹자. 뚝딱 하려는 거 봐. 이거 어떡해 이거. 빨리 치우자. 아, 그래 치웁시다.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얘는 확실히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진 않겠구나 싶네요. 이럴 때 웃어야 힐링인 거지? 웃으랴. 이럴 때 웃으면 정신병자지. 그렇게 겨우 다 치우고 평범하게 먹는 중인 김씨 가족. 네가 맨 처음 초반 시작할 때 말했던 말이 기억난다. 웬만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해먹는 게 낫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네요.